2007년에 있었던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범인은 당시 이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23살의 조승희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라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로 보도가 됐었어요. You had 100 billion chances and ways to have avoided today, but you decided to spill my blood. You forced me into a corner and gave me only one option. The decision was yours. Now you have blood on your hands that will never wash off. 무차별 난사로 인해서 교수랑 학생 전부 포함해서 무려 32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2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9.12 테러 났을 때 그 이후로 정말 많은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던 그런 사건이에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은 조승희는 과연 어떤 인물이냐? 사실 이 조승희 같은 경우는 당시 정신질환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이었죠. 미국 이민을 왔는데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하니까 성격이 조금 외향적이면은 그래도 막 붙들고 영어하고 어리면 빨리 배울 것 같은데 그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내향적이라서 그러면 또 애들이 놀리죠. 근데 그때 받은 창서가 그대로 있어갖고 잘하면서도 고치질 못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도 늘 우울하고 혼자 있고 왕따고 그게 조금 이상한 애야. 그래서 애들이 좀 더 다른 사람 보기에도 항상 우울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멀리하게 되고 점점 격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비애망상적 환각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판단을 받았었어요. 여성을 스토킹을 해갖고 경찰한테 체포돼서 구금이 된 경우도 있었고 사실 이런 경우면은 총을 가져선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승희한테는 권총 그리고 500발이 넘는 탄창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구했겠어요? 블랙마켓. 조승희가 총기와 총탄을 구한 곳은 인터넷이었어요.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버지니아에서는 당시 이제 온라인으로 총기를 구입하는 게 불법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게 철저하게 됐었으면은 그러면은 조승희가 구하지 못했을까? 조승희가 만약에 정상적인 딜러만 있었으면은 총을 손에 넣지 못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구멍에 있는 게 신원조회상으로 뭐 정신병력이 있다 이런 거는 병원에 입원을 해야지 나오거든요. 정신과 상담받고 이런 정도로 정신병력이 있다 이렇게 하지는 안 되죠. 사실 현대인이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힘겨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정도 가지고 정신상담 받았을까 안 돼 이렇게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요소 요소에 규제가 있지만 구멍이 있다라는 겁니다.